안녕하세요. 굿나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한데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수술하면 모유수유 할 수 있나요? 사실 보형물을 넣는 순간 이거를 이제 평생 갖고 갈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 질문이 되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가슴 성형하고 나서 모유수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모 산모가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온다. 알고 봤더니 모형물은 터졌고 그 터진 모형물이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전달이 됐다 라고 하면서 뉴스가 한번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형물을 근육 안쪽에 넣느냐 근육 바깥쪽에 넣느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절개에 따라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넣느냐 밑선을 통해서 넣느냐 유륜을 통해서 넣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절개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필이면 유륜 절개를 했고 그리고 보형물을 근육 안에 넣지 않고 유선 아래쪽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유관이 일부 절단이 되었고 그리고 유선 밑에다 넣다 보니까 근육으로 막아주는 그런 레이어가 없었던 거고 보형물이 파손이 됐고 잘려있던 유관을 통해 가지고 아기한테 전달이 됐던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수술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륜절개를 하게 되면 유관이 손상이 된다. 또 구형구축이 높아진다. 그리고 염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현재는 유륜절개를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에서 가슴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 방법은 이중평면법이라는 수술이에요. 그게 근육 안쪽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보형물이 파손 파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베리어를 쳐주고 또 보형물은 피막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를 세워나거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이 되고 수술하고 나서 잘 관리를 받아왔다면 가슴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유수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저 뭐 내년에 결혼하고 한 내후년쯤에 이제 모유수유를 할 계획인데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 3년 후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보형물을 넣던 넣지 않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가슴의 모양은 어쨌든 변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을 쭉 봤을 때 그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가슴이 이렇게 예쁘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다 뺏어갔네 약간 이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보형물이 있으면 좀 이제 위치의 변화라든지 유두의 색깔, 뭐 유륜의 색깔, 유두의 크기 뭐 이런 거의 변화는 좀 느끼겠지만 정말 그런 상실감까지는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모유수유를 하기 전에 가슴 수술을 하면 좀 안정감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좀 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출산했는데 내가 가슴 수술 언제부터 해도 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유수유가 끝났다면 그때부터 내 가슴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유선은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늘어났던 내 피부도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유수유가 끝났다 달라진 내 가슴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 완전하게 딱 되었을 때 그때 수술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체질에 따라 가지고 수축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빨리 이게 사그라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게 됐어요. 수술하셨던 병원이나 유방외과 찾아가셔가지고 보형물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보형물의 상태가 안전하고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모유수유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으시니까 안심하고 아이에게 좋은 모유 먹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성형과 모유수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콘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